마지막으로 가을을 즐기러 제가 떠난 곳은 바로 장태산 자연 휴양림입니다. 가을이 끝나가는 시기에 많은 분들이 이 장태산을 찾고 계신데요. 정말 아름다운 메타 세콰이어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을 찾아가는 꿀팁은 소형 주차장에 주차를 하신 뒤에 장태산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건너편에 있는 메타 세콰이어를 볼 수 있는 길에 올라가는 게 가장 멋있는 뷰를 볼 수 있는 포인트인데요. 경사가 조금 가파르지만 올라가면서 보이는 이 멋진 광경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입니다. 10분 정도 올라가면 전망대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올라가서 바라본 메타 세콰이어의 모습이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빛을 받아서 주황색으로 변해가는 모습들이 훨씬 더 매력적이었는데요. 저는 아침 일찍 방문했는데 해가 올라가면서 해를 받아가는 면적이 점점 넓어지니까 그 모습을 보는 것도 또한 매력적이더라고요. 저는 오후에는 방문객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서 아침 일찍 장태산을 찾았는데요. 하지만 이 메타 세콰이어의 진짜 아름다운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오전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오후를 추천합니다. 빛이 안 들어오니까 확실히 보는 맛이 조금은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장태산 내부로 들어갔는데요. 안에서 바라보는 메타 세콰이어의 모습도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확실히 빛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차이가 느껴지는 곳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메타 세콰이어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멋있고 굉장히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보통 가을이 끝나가는 시점에 이 모습을 보기 위해 장태산을 많이 찾으시는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가을을 마무리할 수가 있어서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12월 초까지도 이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기는 하는데 혹시 올해 못 가신 분들은 내년에 꼭 한번 이 장태산 자연 휴양림을 방문하셔서 이 멋지고 감탄이 쏟아져 나오는 광경들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찾은 곳은 입암 저수지입니다. 입암 저수지는 사실 메타 세콰이어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싫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하는 곳인데요. 작은 저수지지만 제가 방문했을 때 매력적인 주황색의 메타 세콰이어들이 있어서 저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저수지에 반영되는 메타 세콰이어들이 매력적이었는데요. 조용하게 즐기기에는 이 저수지도 저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데크길이 만들어져 있어서 사색하며 마지막 가을을 즐기기에도 안성 맞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저수지에는 아직 가을이 꽤나 많이 남아있어서 그것 또한 좋았는데요. 단풍잎들이 매달려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늦은 가을을 즐기기에는 이맛 저수지도 괜찮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작지만 조용하게 즐길 수 있는 이맛 저수지도 지나가는 가을을 마지막으로 즐기기에 좋은 여행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상서동 산림욕장을 찾았는데요. 한국의 앙코르와트라고 불리는 이 상서동 산림욕장은 제가 방문했을 때는 가을을 즐길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다 끝이 났고 오히려 발 밑에 떨어져 있는 낙엽들을 밟을 수가 있어서 그 점이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 이곳이 한국의 앙코르와트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뭐 색다른 재미를 느껴서 좋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은 낙엽들을 다 치워버리는데 이 상서동 산림욕장은 낙엽을 밟으며 걸을 수가 있어서 마지막 가을을 즐기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다음 주면 12월 겨울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지나가는 가을이 너무나도 아쉬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또 새로운 계절에 새로운 여행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또 열심히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